안녕하세요. 무병무탈 건강이야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뇌졸중의 유발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뇌세포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중풍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특히 성인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치료법과 예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사망자의 숫자와 장애의 정도가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한 번 발생하면 절반 이상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아 평생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크게 조절 불가능한 원인과 교정이 가능한 요인이 있습니다. 교정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 가족력, 성별로서 나이가 55세 이상 높을수록 가족 중에 뇌졸중 진단이 받은 사람이 있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더욱 철저한 자기관리와 교정 가능한 원인을 조절해야겠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예방과 조절이 가능한 요인들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60에서 70%가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약 4배 이상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구화된 음식과 스트레스로 성인 인구 5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두 가지 수치를 얻게 되는데요. 이중 높은 수치는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짜줄 때 측정되는 혈압으로 수축기 혈압이라 부릅니다. 아래 수치는 심장이 피를 받기 위해 확장하였을 때 유지되는 혈압으로 확장기 혈압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뚜렷한 원인이 없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식이습관 등이 고혈압 발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혈압이 정상이지만 가족들 중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음식을 짜게 먹는 식이습관을 가진 분들이 고혈압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검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위 지인들 중 뒷골이 뻐근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급격히 혈압이 오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개월에 걸쳐 혈압이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고혈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을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점차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되며 또한 딱딱해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란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신체 내에서 엄격한 혈당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일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몸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피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말초혈관이 더 잘 망가지며
손발이 저리는 증상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몸속 혈관까지 다치게 됩니다. 혈관이 다치거나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쉽게 일어납니다. 당뇨병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인에 비해 뇌혈중에 의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뇌혈중 진단 후 증상 회복이 느리고 재발률 또한 높습니다. 당뇨병은 정상인에 비해 뇌혈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뇌경색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당뇨병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혈액에 지방질이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축적되면 동맥경화증이 일으키며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은 특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피검사로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으로 심장이 빠르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심장의 펌프작용이 불규칙해지는 이상이 나타나면서 심장 안에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피떡이 심장에서 나와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공판막질환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떡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속의 물질들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그중 니코틴은 끊임없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흠집이 남게 되며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 내부가 매끈하면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달라붙을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작용으로 혈관 내부에 흠집이 많으면 쉽게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만약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한다면 뇌혈증 환자 4명 중 1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뇌혈증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뇌혈관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이처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절인자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코 느닷없이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즉, 수년에 걸쳐 서서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쌓이고 쌓여 그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조절하여 뇌혈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은 의학적으로 잘 조절하고 생활에서 금연한다면 뇌혈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큰나무 병원 병원장 성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